얘네들 정말 요즘 인기 많은. 완전 그냥 크림이네. 햄버거 맛있잖아요. 맨날 먹으니까 몸이 뭐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여기 두 줄 더 있으면 이제 쿼드핀. 뭐 그냥 그렇게 불렀지. 화났어요? 아니 이게. 오, 얘도 옆구리가 살아있어. 간지럽지? 그리고 자 이제 크레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레는 이제 오늘 또 네오박스에 다 세팅해왔어요. 이거를 강원도 원주에서 뭐 자신있는 좀 멋진 개체들 한번. 이 크레 같은 경우는 네. 좋은 걸 먼저 보고 요즘엔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노멀한 레드바이. 레드바이도 뭐 깔끔한 느낌은 매년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꼭 브리딩 그룹에 한 마리쯤은. 쟤는 뭐 성체 데려오신 거예요? 다 베이비로 데리고 와서 다 축양이 끝난 상태. 얘들이 다 사이즈가 좋네. 얘네들은 전부 다 릴리랑 붙일 건데 노던 라인. 애들이 사이즈가 실하네. 밥 잘 먹나 봐. 이런 등판이 넓은 애들이 릴리랑 좀 시너지가 많이 좋아가지고 와이드백이 요즘에 인기더라고요. 요즘 또 유행에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와 이제 오른쪽이 진짜 이쁜 것 같아. 예술이다 정말. 이런 애들은 뭐 많이 부셨을 이거? 거고. 얘가 벌써 나오면 또 재미 없어지는데. 오, 얘 개쩔어. 얘네들 정말 요즘 인기 많은. 완전 그냥 크림이네. 얘는 어디 라인이에요? 이것도 다 노던 라인이에요. 아, 얘네 노던 라인이에요? 아마도 그럴 거야. 와, 이게 진짜 두껍네. 여기 옆에 핀이. 요즘에 이렇게 튀어 올라온 이런 게 입체감 있는 애들이 3D가 인기가 많아요. 여기 옆구리. 네. 색깔 좋다. 얘가 21년 메인 스쿼드로 들어갈. 암놈은 얘 아니야? 이제 암놈 릴리들이 좀 많은데. 오, 얘 이쁘다. 애들이 다 입체감이 있다. 핀이? 오, 개 좋다. 오, 옆구리 잘 보이겠다. 야, 얘도 등이 되게 넓구나. 이쁘다. 등깡패네. 언제 먹었어 크레를? 크레는 이제 좀 조용하게 변태스럽게 모아야 돼. 얘는 아직 안 보지 않았네? 까, 보여줘야 돼. 나쁘지 않네. 핀도 꽉 차고 트라이핀이네. 옆구리도 좋고 릴리랑 무조건 잘 어울리는 그러네요. 타입이에요. 어떤 릴리랑 붙여도 잘 나오겠네. 스컷을 많이 구비해야 돼가지고. 맞아. 크레인 또 고자가 있다는 썰이 많아가지고 고자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오, 얘도 옆구리가 살아있어. 간지럽지? 크레인 눈을 감지 않아요. 눈꺼풀이 없어가지고 눈 뜨고 자요. 아 진짜? 네. 이거 서브 스컷. 걔도 숨나? 릴리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아니지. 오, 이게 배가 이렇게 넓어. 이게 이제 릴리를 붙여서 나온 릴리가 안 붙어서 나온 애인데 이게 릴리가 아니어도 릴리의 형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전틱도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요? 좀 릴리인가? 하고 살짝 한번 헷갈릴 수 있는. 되게 좋다 쟤도.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6월 시즌에나. 익스트림 할리퀸 뭘 사이즈 좋습니다. 얘네는 꾸준하게 익스들은 뭐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 이쁘다. 오, 레드 릴리. 저는 이렇게 등판 넓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다 등판이 넓네. 레터럴에 이 볼록볼록한 걸 뭘 하던데. 패턴. 패턴. 원래 이거 쿼드 핀이잖아요. 핀 하나 둘. 아, 이것도 세, 핀이라 하나? 응, 핀이었어요 원래. 이게 근데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크레 부르는 게 맨날 매년 달라져가지고 원래는 제가 이거 16년도에 좀 대량 데려왔을 때 이제 고퀄리티가 유행하지 않는 시절. 이제 뭐 한 700불만 돼도 와 비싸다 그랬던 시절에 릴리가 없었지 그때. 이런 핀을 보게 되시면은 지금은 뭐 이름이 되게 많아졌어요. 뭔가 부르는 명칭이 뭐 많아. 아무튼 원래 이렇게 하나 둘 핀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게 이걸 핀이라고 불렀고 여기 두 줄 더 있으면 이제 쿼드 핀 뭐 그냥 그렇게 불렀지. 화났어요? 아니 이게 아니 어려워지잖아요. 크레 고인물. 아 크레 제 몇 년도부터 저도 오래전부터 봤으니까 드립핀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도 솔리드 라인은 확실히
어우 예쁘다. 인기가 릴리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도 인기 많아. 솔리드 순남이야? 이거 암놈. 얘 같은 경우는 미국분으로 내려와가지고 내게 암컷 기원이라고 써놨지. 암컷 기원. 암놈 됐어요? 암놈 됐죠. 이거 기도를 했어. 얘 살짝 제시카 닮았다. 그러네. 이것도 판게아 라인인데. 얘는 얘는 또 다른 판게아 라인. 아니까 다른 개체? 네. 아까랑. 와 사이즈가 다 좋네. 몇 살이에요? 얘네도 베이비. 얘네 다 베이비에서 키워 올린 건데 그 확실히 브리딩 포뮬러가 잘 반응이 좋아가지고 똑같은 슈프를 줘도 많이 먹어가지고 확실히 빨리 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애는 네파시를 좋아하고 어떤 애는 판게아 라인을 좋아하고. 반대로 이제 뭐 옛날부터 판게아 이제 판게아 거는 당분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 당도가? 네. 뭐 소문일 뿐일 수도 있지만 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기호도가 그래서 햄버거 맛있잖아요. 아, 달아서 많이 먹을 수도 있구나. 햄버거 맛있잖아요. 맨날 먹으니까 몸이 뭐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겠지. 오 걔도 이쁘다. 얘는 크림시클인가요? 뭐 레드베이스인가요? 얘는 레드베이스로 할리. 와 확실히 얘도 등판이 넓어서 픽한 건데. 등판을 좋아해. 완전 등판이지. 야 얘도 사이즈 되게 좋네. 걔는 작년에 알을 낳았던 성체인데 이쁘다. 작년에 12차까지 나왔대요. 12차? 알이. 24개 나왔다는데 진짜 빵빵하다. 근데 애들이 신기한 게 다 얌전해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다 보면 이거 봐.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 그거 알죠? 뭐예요 이거? 11월 3일 4마리 먹었어 키트라면. 아... 학교 다닐 때는 11월 5일 3마리 먹었어. 그럼 가만히 있잖아. 마찬가지. 얼마나 무서웠어. 얘네는 이제 시즌을 급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주먹 보세요 주먹. 아무튼 일단 뭐 다 개체들은 서브, 많고 서브 개체들이라서 이게 21년 메인 그룹의 그룹에 들어갈 애들. 다 데려가고 싶다 다시 이것도. 얘네? 이천님은 데려가면 안 돼. 이천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다 이거. 세워버릴리. 스컷. 어우 이쁘다. 걔도 있네. 이제 이게 진짜 한국 시장이 이상한 게 이게 한국 시장이 이 점 하나에 진짜 막 그러니까. 10만원 뭐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까는 그런 손님분도 있더라고요. 저거 근데, 싫어하는 분 아무리 이뻐도 안 데려가래. 점 하나라도 있으면? 네. 근데 저는 이 점의 형질이 유전이라고 아직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점이 없다가도 생겨요. 맞아요. 완전히 새 하얀 릴리도 탈피를 하다 보면 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패러독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유전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완벽하게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크레는 또 이제 다시 고퀄리티는 올해 첫 번식이고 그지 좀 암놈 뜨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떤 아까 그 암놈이요. 아까 그거 암놈이야? 확정이야. 뜬 거예요? 확정이야. 이걸로 보일라나? 내가 한번 들어볼게. 오히려 릴리들이 잘 보이긴 해도 암놈 맞아. 아예 뭐가 보이지가 않아. 없어 봐봐. 암놈인 걸로. 증인 3명? 완전 깨끗한데? 이거 보실라면 뭐 어디로 와야 돼요? 보실라면 뭐 여기 사무실로 오셔도 되고 원주가 가까우신 분은 원주로 오셔도 되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냥 아까 말한 그 베리 가드너 라인 풀캐럿도 있고 지금 이제 내년에 한 팀 정도 컨설팅 해드리면 끝나잖아요. 그쵸. 딱 한 팀 자리 남아가지고 이제 개별 문의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컨설팅 문의 주시면 돼요. 벌써 컨설팅 끝났어? 저는 뭐 올해는 그냥 조금만. 네. 이거 다시 보여주면서 끝내야겠어. 안녕하자고 여기서. 오케이. Okay.